머큐리는 샹크스와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콩과 신의 기사단에게 곧바로 비비를 납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의 중심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신의 기사단 포보스와 갑벨리에서 모습을 드러냈던 두 명의 신의 기사단 역시 곧바로 아르바나로 향하였고, 모자를 쓴 인물의 이름이 갈릴레이이며 여성의 이름이 티타니아라는 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 기사단 타이톤 역시 모습을 드러냈고, 타이톤은 워큐리에게 워큐리성, 저는 여기서 대기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해적왕이 나타난다면 곤란하니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 녀석의 능력은 반드시 도움이 될 터 좋다, 여기서 대기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고, 타이톤은 워큐리의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해적왕이 나타난다고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밀짚모자 루피는 에그에드에서 혈투를 벌인 이후 곧장 샤본디 제도를 향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었다. 그놈이라면 샤본디에 도착한 뒤 전세계의 상황을 알게 될 터이고 자신의 양날개를 신뢰할 테니 분명 알라바스타로 올 테지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한편으로는 루피가 온다는 사실에 안도했으나 더 이상 루피에게 빚을 지고 싶진 않았기에 루피, 신시대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자 했는데 내가 해준 것이 거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조금은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이런 것으로 좌절할 인물이 아니었고, 콩과의 대결이 끝난 직후였음에도 워큐리를 공격하며 본격적인 대결을 이어갑니다.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갑벨리 사건 이후 시간이 무려 40년이 지났기에 외형적으로 늙었으나 관리를 열심히 해온 인물들이기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얼굴이 꽤나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티타, 우리가 함께 나서는 게 몇 년 만이지, 아마 갑벨리 사건 이후 처음이지 라고 말했고, 티타니아는 레이, 그렇긴 하지, 그간 마리조아에만 처박혀 있어서 심심했는데 꽤나 재미있는 사건이 생겼는걸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는 곧바로 남이 초파 부르기로 향하였고, 갈릴레이는 안녕 밀짚모자 일당의 떨거지들, 너희들보단 비비를 탈환하는 게 우선이지만 그건 콩 전문 총수가 잘해줄 테니 난 너희들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순식간에 남이 브룩 초파의 주변을 안개로 감쌌고, 나는 안개 열매를 먹은 안개 인간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능력이 자연계 악마 열매 안개 열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브룩은 좌절하며 유호호호, 이거 큰일이군요. 무장색 피기 사용자가 없는 현 시점 하필이면 자연계 능력자가 등장하다니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남이 본체를 찾으면 내가 어떻게든 공격해볼게, 최대한 버티면서 기회를 엿보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이나 응 제우스 너만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안개 속에서 처녀귀신이 남이를 습격하였고, 티타니아는 나는 사람 열매 모델 처녀귀신을 먹은 처녀귀신 레이의 연기 속에서 나는 시너지 효과를 내지 너희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티타니아는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연기 속에서 신출기본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초파 남이 브룩은 순식간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지만 브룩은 그 순간 검은색 피기를 각성하며 연기 속에서 티타니아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였고, 콧노래 300부 오니가르기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처녀귀신으로 변한 티타니아의 복부에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졌으나 이내 다시 일어났고, 티타니아는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빠르게 브룩에게 다가와 브룩의 목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초파가 티타니아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나미가 제우스에게 번개를 내려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번개를 내려친다면 초파가 다칠 수도 있었기에 제우스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초파는 눈을 질끈 감으며 이 녀석을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 제우스 망설이지 말고 나를 공격해 라고 소리쳤고, 제우스도 하는 수 없이 초파에게 번개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초파와 티타니아는 동시에 쓰러졌고, 브룩은 티타니아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 위하여 티타니아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갈릴레이가 연기를 활용하여 브룩의 팔을 쳐내는 데 성공했고, 브룩의 칼은 티타니아의 가슴이 아닌 복부에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티타니아는 죽진 않았지만 치명상을 입으며 기절했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감히 벌레들 주제에 신의 기사단을 우롱해 라고 소리쳤고, 갈릴레이는 매우 분노하며 거대한 연기를 생성하며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 합니다. 갈릴레이가 나미와 브룩을 덮치려는 순간 나미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래도 한 명 해치웠네, 초파에게 미안해질 뻔했어 라고 말했고, 제우스는 분노하며 마마가 있었더라면 저런 떨거지 따윈 한방에 정리했을 텐데 라고 소리치며 분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스모크웜을 사용하여 나미와 브룩의 숨통을 끊으려 하였으나 그 순간 누군가가 갈릴레이의 본체를 정확히 노려 공격했고, 갈릴레이의 연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를 쏴버린 인물은 벤 베크맨이었고, 벤 베크맨은 우리가 이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잊었나, 밀짚모자 일당 수고했다, 초파의 숭고한 희생은 많은 귀감이 되었다, 뭐 사실상 죽은 것도 아니고 기절한 거지만, 이라고 말하며 여유있게 담배를 한 모금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분노하며 빨간머리 해적단 2인자 벤 베크맨, 감히 신의 기사단에게 총을 겨누는 거냐 라고 소리치며 곧바로 벤 베크맨을 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벤 베크맨은 검은색 비기를 사용하며 갈릴레이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자신의 총알에 무장색 비기를 두른 이후 나와 총 포난타를 사용하며 순식간에 다량의 총알을 발포했고, 모든 총알은 갈릴레이에게 정확하게 적중합니다. 그리고 갈릴레이는 피를 흘리며 쓰러 벤 베크맨은 신의 기사단이라고 해서 긴장했더니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것을 제외하면 신세계에 널리고 널린 범부나 다름없군 이라고 말하며 갈릴레이와 티타니아가 악마율매 능력을 제외하면 사실상 별 볼일 없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벤 베크맨이 순식간에 갈릴레이와 티타니아를 처리하는데 성공하였고, 벤 베크맨은 나미와 브룩에게 가라, 이곳은 불이 빨간머리 적단이 맞겠다, 밀짚모자 일당은 비비를 엄호해라, 북동쪽으로 빠져나간다면 분명 출구가 있을 거다, 비비 역시 그곳으로 보내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가볍게 목례를 한 이후 곧바로 브룩과 함께 비비에게로 뛰어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의 기사단 포보스가 나타나 나미와 브룩을 막아섰고 어딜 그리 급하게 가시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벤 베크맨이 곧바로 포보스의 안면에 총구를 겨누었고, 벤 베크맨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신의 기사단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빨간머리 적단 2인자 벤 베크맨, 저 둘은 신의 기사단 내에서 최하위이긴 하다만 그래도 그렇지 저 둘을 이리 쉽게 잡아내다니, 역시 사왕 샹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답군.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었다, 이 녀석이 아무리 발악해도 결과가 바뀌진 않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벤 베크맨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며 유언 그게 끝인가 라고 물었고, 벤 베크맨은 곧바로 자신의 총에 무장색 폐기를 두른 이후 포보스에게 빠르게 접근하여 포보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리고 포보스는 용룡열매 모델 티라노사우루스로 변하며 벤 베크맨의 총을 물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이후 꼬리를 사용하여 벤 베크맨의 복부를 후려칩니다. 하지만 벤 베크맨은 찰나의 순간 자신의 몸에 무장색 피기를 두르며 포보스의 공격을 막아냈는데 성공하였고, 벤 베크맨과 포보스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빨간머리 적당과 세계정부의 대결이 한창일 때 드디어 루피가 알라바스타의 근처에 도달했고, 루피는 쌍디의 기사를 막 확인한 이후였기에 조금은 위축되어 있었으며 또 조금은 분노에 찬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솝은 야 루피 이제 곧 알라바스타야, 쌍디는 분명 무사할 거야, 다른 애들은 몰라도 쌍디나 조로만큼은 그 누가 와도 문제없다는 걸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우솝, 일단 우린 지금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자, 알라바스타에서도 한바탕 전투가 일어난 것 같은데 우선 비비와 동료들을 지키는 게 중요해 라고 말했고, 우솝은 그래 비비 역시 릴리라는 여자의 후손이라면 분명 라프텔에서 봤던 포네그리프에 적힌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선 중요한 열쇠가 될 테지, 크로코다일을 무찌른 게 엊그제 같은데 결국 이런 식으로 다시 알라바스타로 돌아오게 되었네 라고 말합니다. 콩은 샹크스와의 대결 이후 비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콩은 곧바로 아르바나 궁전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야솝 럭키루가 나타나 콩을 막아섰고, 야솝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군, 콩 전군 총수 미안하지만 비켜줄 수 없수다 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크와 하하 우락부락한 영감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럭키루와 야솝은 동시에 콩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콩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지은 뒤 곧바로 검은색 폐기를 사용하며 자신의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계정부의 인물이 없다는 것을 파악한 뒤 콩은 자네들과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네, 미안하지만 나를 막는다면 쓰러뜨릴 수밖에 라고 말하며 평소와 조금은 다른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야솝과 럭키루는 이질감을 느끼며 지금의 콩의 태도는 적을 마주한 데서 나오는 위협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을 가진 아군과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콩은 순식간에 채를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에게 접근하여 블루오를 사용하여 야솝과 럭키루를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했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의 중심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야솝은 루 어차피 저 녀석을 막지는 못했을 텐데 내 감에 의하면 저 녀석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럭키루는 그렇다면 우린 신의 기사단을 막자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은 아르바나 궁전 중심부에서 비비와 코브라가 있는 방을 발견했고,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